비주얼만 봤을 때 감이 오는 분이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시어머니이기 때문에. 예. 1번이에요. 왜냐면 남자들이 왜? 자기 엄마랑 닮은 여자를 좋아하게 된다고 들어서 비슷한 사람이를 좀 잡으면 되는 거예요. 남자들이 어머니 닮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두 분이 닮았다는 얘기네요. 저는요, 제가 그 아까 그 1부에도 한 명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네. 이 중에 친정 어머니가 계십니다. 친정 어머니가 4번 어머니인데요. 아하. 4번 어머니 나오면서 왜냐면 동료 연예인들 어머니 가끔 오시면 네네. 이렇게 동료 연예인들 보면 되게 신기해하셔. 맞아. 약간 편하신 거예요. 제 딸 옆에 딱 있으시니까. 그런가? 일단 친정어머니는 4번이고요. 시어머니는 모르겠습니다. 아, 시어머니만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. 네. 사돈이 나왔다 이거.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명찰이 음화 계신 시어머니인데 네. 들어올 때 박자를 하나도 못 맞추는 음화 계신. 음악에 있으면 노래를 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. 네. 음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. 아, 그럼요.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. 일본 어머님부터. 아, 이분이 저희 시어머니가 맞습니다. 굴직구 시어머니. 조곤조곤 말씀은 하시지만 할 말은 화끈하게 다 하시는. 그래서 저랑 싸우고 나서도 뒤끝은 하나도 없으신 굴직구 시어머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번은 저희 시어머님이 맞습니다. 대장님, 정말 연출이시군요. 대장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연기 못하거든요. 음악적 어렵네. 재능이 아주 탁월하신 저희 어머님이시고요. 근데 왜 이렇게 무료할 때는 박자가. 그리고 오늘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. 아, 긴장하셨어요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음악 계신 시어머니입니다. 네. 사실 강남 씨가 가족 소개할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. 자연스럽고. 네. 자, 우리 3번 품이 어머니이십니다. 역시 저희 시어머님이시고요. 어머니 일어나 주시죠. 손에가 건성으로 좀 하신 거예요. 네, 교양이 뭐 보시기에도 넘쳐 배시죠? 예. 네. 네. 저희 어머니를 제가 좋아하고요. 네. 긴장하는데요. 오현 씨 긴장 긴장하세요. 긴장해요. 슬리피 씨가 이제 터치가 많았다고 그러는데. 네. 품이는 시어머니입니다. 네. 오랜만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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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4번 어색하신데? 저희 시어머니십니다.